오랜만에 겟레디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존댓말로 겟레디를 할 건데요. 남들은 평소에 존댓말 하다가 가끔 스페셜하게 반말로 할 때, 저는 항상 반말로 하다가 스페셜하게 존댓말로 한번 겟레디를 찍어볼게요. 지금 씻고 나와서 스킨푸드 캐롯 카로틴 카밍 워터 패드를 얼굴에 붙이고 머리를 좀 대충 말렸어요. 얘는 지금 거의 다 썼거든요. 얼굴이 크니까 도대체 몇 개를 붙여야 되는 거야. 얘가 사이즈가 작은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네 장을 반으로 나눠서 지금 여덟 장을 붙였어요. 얼큰이들은 화장품 값도 많이 나간다니까? 근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화장품 빨리 쓰면은 또 새로 살 수 있잖아요. 이런 게 되게 정당한 사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거 좋아요. 아무튼 얘를 좀 떼볼게요. 얘가 피부 온도를 많이 낮춰줘서 그런지 얼굴이 되게 하얘져요, 얘를 떼면은. 그래서 얘는 다음에 만약에 이런 류의 패드를 또 살 거라면 얘를 살 것 같아요. 저 되게 오랜만이죠. 저 저번에 막 올해는 유튜브 열심히 하고 어쩌고 막 그렇게 나불대고 나서 바로 이렇게 한참 동안 업로드가 없었다니 참 면목이 없네요. 제가 좀 조울이 있거든요. 감정의 기복이 좀 되게 좀 심한 편이에요. 근데 지금 한참 되게 우울일 시기여가지고 그런 얘기 듣고 싶어? 듣고 싶지 않잖아요.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들고 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기분 좋아야지. 갑자기 막 좀 우울했어요 이러면 좀 여러분들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그냥 재밌는 얘기만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넘버즈인 보들보들 결 세럼을 발라줄게요. 요즘 약간 우울한 것도 있긴 있었는데, 수요 없는 공급이라는 문장을 봤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약간 내 유튜브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봐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제가 구독자가 되게 많고 조회수가 엄청 잘 나오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 우울함과 맞물려서 이거를 영상을 찍어서 백날 올리면 뭐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진짜 모든 거를 다 그냥 놔버리고 싶고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대체 수요 없는 공급? 이딴 말은 도대체 누가 짓거린 거야? 짜증나게 진짜 어이없어. 내가 공급하겠다는데 어? 내가 공급하고 내가 수요할 거야. 난 내 영상이 제일 재밌어. 크림은 보타닉 힐보 프로바이오덤 리페어 리프팅 크림. 얘가 리프팅도 리프팅인데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유분이 적절히 있어가지고 요즘 계절에 쓰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면서 바르고 났을 때 번들거리거나 이 위에 메이크업을 올렸을 때 밀리거나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밤에 발라도 좋은데 이렇게 낮에 발라도 뭐 메이크업이 안 밀리고 괜찮은 크림은 간만에 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설 연휴였잖아요. 연휴에 다들 뭐 하셨어요? 저는 그냥 집에만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간만에 두목이랑 후라미를 만나서 맛있는 거 쓰시고 그냥 그러고 들어왔어요. 근데 요즘 진짜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근데 제 우울함이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행을 못 가니까 사람이 진짜 우울한 것 같아요.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가, 딱 여행을 딱 잡아놓으면은 그 여행을 기다리는 그 기간이 너무 막 기다려지지만 그게 되게 행복하잖아요. 막 언제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여행을 막 그냥 막 가는 것보다는 뭐 항공권이나 호텔 같은 거를 막 뭐가 더 싼지 뭐가 더 좋은지 그거를 막 엄청 검색해서 비교해서 정하고, 그리고 막 여행 일정도 엄청 막 타이트하게 막 이렇게 이렇게 짰다가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 이런 거를 되게 즐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행을 못 가게 되니까 그런 게 지금 아예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되게 뭔가 정말 삶에 되게 큰 덩어리가 쑥 빠져나간 느낌? 이런 것 때문에 그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죽겠어. 요즘 진짜 집에서 계속 넷플릭스만 봐요. 넷플릭스는 지금 엄청 잘 보고 있어요. 아이크림은 바비 브라운 엑스트라 아이 리페어 크림. 그리고 저는 요즘 워킹데드를 보고 있거든요. 그 시즌 7인가? 그때까지 보고, 그때 저의 최애 캐릭터가 죽는 바람에 그 뒤를 안 봤었는데, 저희 엄마가 저랑 취향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공포 영화 아니면 막 그런 뭐 좀비 나오는 영화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워킹 데드 봐 그랬더니 시즌 1부터 미친 듯이 그걸 봐서 거의 시즌 7이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엄마랑 다시 같이 보는데,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세 편을 봤어요. 세 개를 보고. 근데 워킹 데드 보신 분들은 아시죠? 좀비보다 사람이 더 무서운 거. 자나깨나 사람 조심해야 돼.
선크림은 헤라 썬메이트 데일리 바를게요. 지금 어디 나가는 겟레디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굳이 선크림은 안 발라도 되긴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빨리 써야지 새로 산다고? 지금 선크림도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써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창가니까 좀 약간 발라줘야 돼요. 이렇게 발라주면은 좋다. 너무 좋다. 지금 피부 괜찮다. 오늘 쿠션은 진짜 오랜만에 이거 에스쁘아 비글로우 쿠션 써보려고요. 이거를 새 리필을 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진짜 산 지 한참 된 건데 안 뜯은 건 괜찮겠죠? 아, 22년까지. 아직 멀었구만. 오랜만에 뜯어보는 씰. 옹행이가 이거 에스쁘아 퍼프 되게 좋다고 걔는 올리브영에서 이거 5개인가 뭐 몇 개 든 거를 항상 따로 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진짜 좋긴 좋네요. 오랜만에 만져보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뭐 저번에 뭐 설 연휴에 잠깐 나갔을 때 이럴 때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요런 제 취향인 글로우한 애들보다는 조금 그냥 세미매트 이런 애들을 바르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물론 그런 애들을 바른다고 뭐 묻어남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애를 바르면은 문제가 진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났을 때 밖에서 거울 보면은 막 얼굴 상태가 말이 아닌 거예요. 진짜 너무 구리고 막 다 떠있고 막 그래가지고 아 이건 안 되겠다. 앞으로는 마스크에 다 쓸려 나가서 쌩얼이 될 지경이 되더라도 그냥 내 취향대로 글로우 발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겨울에 세미매트를 바를 생각을 하더니 옛날에 나였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미친 코로나 이 개새끼 짜증나. 비글로우 되게 오랜만에 바르는데 진짜 좋다. 좋네요. 진짜 얇게 발리면서 정말 좀 자연스럽게 커버가 돼서 근데 물론 커버력이 막 되게 높진 않아요. 지금 이런데 붉은 부분 이런 데가 다 안 가려지기 때문에 막 되게 커버가 좋은 건 아닌데 솔직히 요즘 어차피 마스크 쓰니까 컨실러는 오랜만에 이거 세포라 컬렉션 컨실러 써볼게요. 요즘 뭐 평소에 메이크업을 좀 잘 안 하다 보니까 당연히 브러쉬도 잘 안 빨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더러운 얘기지만 정말 한 몇 달 만에 브러쉬를 빨았답니다. 어제 아니 나 그제 브러쉬 빠는 게 진짜 제일 귀찮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막 살 때 저렇게 그렇게 막 엄청 비싼 브러쉬는 안 사고 좀 저렴한 브러쉬로 다양하게 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막 살 때는 아 이거 어차피 저렴이니까 이거 사가지고 그냥 조금 쓰다가 너 빠는 거 귀찮으니까 그냥 버리고 새로 사야지 이러면서 사거든요. 근데 또 안 버려. 걔네들을 빨고 빨고 빨아서 아주 그냥 뽕 빠지게 쓰긴 하는데 근데 뭐 저렴한 애를 사서 오래오래 잘 쓰면 좋으니까. 근데 그렇게 산 브러쉬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막 이 브러쉬 안 빨았네? 그럼 이걸로 해야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브러쉬 통이 막 이만큼 쌓여 있고 진짜 그저께도 빠는데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브러쉬를 빨 때 되게 막 정성 들여서 막 공들여서 빠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냥 막 빨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냥 공들여서 빠는 것보다도 적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도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니스프리 포어 블러 파우더를 쓸게요. 저 요즘 화장품 좀 안 사고 있거든요. 물론 저번에 뭐 올리브영에서 이것저것 사긴 했지만 그네는 다 기초고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색조 제품들? 그런 거 잘 안 사는데 왜냐면 지금 있는 것도 안 쓰는 판국에 새 거를 사기가 좀 그래서 그랬는데 아무튼 오늘부터 이니스프리 세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니스프리에 그 파데프리 할 때 쓰기 좋은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인가?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되게 좋다는 얘기 많아서 항상 궁금했었는데 굳이 쓰려면은 뭐 선크림이랑 파데를 섞어서 그런 게 류로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서 발라도 되긴 하지만 사람 마음이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궁금하니까 세일한다니까 한번 사봤습니다. 그게 오면은 파데프리 메이크업을 또 한번 찍어볼게요. 근데 솔직히 정말 파데프리 메이크업이 그거잖아요. 뭔가 궁극적인 목적은 베이스 메이크업을 아예 안 하는 약간 그런 건데 그것도 어쨌든 컬러가 들어갔으니까 그것도 다 가리고 막 컨실러 바르고 이랬는데 파데는 단 한 방울도 안 썼다는 이유로 파데프리 메이크업 이렇게 되는 거긴 한데 틀린 말은 아니니까 파데프리 메이크업이니까
쉐딩은 투쿨프스크 아트클래스 바이 로댕 쉐딩. 이거 쿨톤 컬러 출시된 이후로 그것만 썼었는데, 아무래도 쉐딩은 좀 저는 좀 존재감 있게 빡 들어가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쿨톤 쉐딩은 컬러가 좀 많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데일리로 쓰기는 괜찮은데, 이렇게 오늘처럼 딱히 나가는 일은 아니고 뭔가 그냥 영상으로만 찍고 싶어서 하는 메이크업을 할 때는 좀 이렇게 존재감 있는 쉐딩이 딱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지금 돼지가 됐거든요. 얼굴에도 보여요? 막 살 막 오른 거? 이게 제가 연휴 되기 전부터 입이 터져가지고 진짜 엄청 많이 먹었어요. 엄청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보통 짜파게티를 집에서 끓여 먹을 때 하나 먹으면은 좀 약간 좀 부족하다, 좀 더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는 두 개를 끓였을 때 한 개 반 뭐 이 정도 먹었을 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아, 되게 질린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아 너무 배불러서 이거 괜히 더 끓였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연휴 마지막 날 저녁에 짜파게티를 끓였는데 두 개를 끓였어요. 그냥 연휴 끝나면 이제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신명나게 쑤셔보자 이런 생각으로 두 개를 끓였는데, 그냥 먹다가 아빠가 맛만 본다고 한 젓가락 드신 거 말고는 나머지를 제가 다 먹었는데 배가 별로 안 부른 거예요. 뭐지? 진정한 돼지가 된 것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좀 많이 먹으면은 이게 위도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위를 줄여야 돼. 그래서 좀 약간 저녁에 뭐 안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아예 안 먹는 건 아니에요. 저는 아예 안 먹을 순 없어요. 저는 굶지를 못해요. 그렇게는 안 되고 그냥 정말 소량만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다음에 요거 두 개를 컬러를 섞어서, 옛날에는 그냥 좀 약간 대충 두꺼운 브러쉬로 여기 그냥 컬러만 들어가게 척척척 했었는데, 요즘은 좀 약간 이렇게 얇은 걸로 좀 이렇게 세밀하게 코를 약간 조각하듯이 이렇게 쉐딩을 넣는 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좀 더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우울했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나이가 먹으면 연말과 연초에 굉장히 우울하답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랬는데, 솔직히 저는 제가 되게 어려 보이는 줄은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저 옛날에는 막 노안이란 얘기도 들어봤고, 옛날에 제 동생한테 좀 미안한 얘기인데, 동생이랑 같이 가족들이랑 같이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고 이제 엄마가 계산해 이러고 카드를 줘서 이제 동생이랑 같이 계산대에 갔는데, 갑자기 그 계산해 주시는 분이, 동생이 저보다 7살 어리잖아요. 근데 누나랑 남동생이랑 사이가 너무 좋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동생 개빡치고 저는 그냥 막 하하하하 이랬었는데, 근데 또 제 동생이 걔도 어려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게 그런 얘기를 들을 게 아니었는데, 아무튼 뭐 그럴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저한테 이렇게 막 되게 막 어려 보인다기보다는 그 나이로, 제 나이로 잘 안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긴 하는데, 그래서 그냥 저도 막 그거에 되게 위안을 하면서, 그래, 나는 뭐 그래도 지금 내 나이로는 잘 안 보이겠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도 좀 어려 보이겠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나가서 카페를 갔는데, 거기 되게 어린 친구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딱 보니까, 그냥 마음만 어린 거랑 정말 어린 거는 천지 차이구나, 약간 이걸 느꼈어요. 아주 얼마나 그렇게 다들 젊은지. 그리고 계속 친구랑 맨날 우리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오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젊은 날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자체가 너무 줌씨 같아. 옛날에는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았거든요. 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러려니 막 그랬었는데, 막 이제는 계속 막 아니야,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젊은 날이야 막 이러고 있으니까 좀 그랬는데, 아니 근데 또 이렇게 위로라도 해야지 뭐 어떡해. 여기 브러쉬에 남은 걸로 여기 살짝 눈꺼풀만 좀 해줄게요. 약간 민망하네. 제가 최근에 화장품 안 샀다 그랬잖아요. 샀더라고요. 이거를 샀어요. 이거 라카 브로우 쉐이퍼인데, 원래 이건가? 이게 처음에 나왔어요. 이게 투명이거든요. 투명인데 볼륨 그리고 밸런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브라운이고 하나가 블랙이에요. 근데 이 패키지를 보면은 누가 봐도 얘가 브라운이고 이게 블랙이고 이게 투명일 것 같잖아요. 근데 얘가 브라운, 얘가 브라운이고 얘가 블랙이고 얘가 투명이에요.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됐을까? 물론 이거 컬러 있는 애들이 나오기 전에 얘가 제일 먼저 나와서 얘가 뭐 처음에 얘로 나왔으니까 이거 나머지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쳐도 당연히 누가 봐도 이게 브라운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평소에는 이거 투명을 많이 바르는데 오늘은 이거 아니야, 블랙 이거였지. 블랙을 발라보겠습니다. 라카 와일드 브로우 쉐이퍼 볼륨이에요. 제가 눈썹이 없는 편은 아닌데 앞머리가 이렇게 서 있는 눈썹은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에 좀 약간 그런 눈썹을 연출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근데 제가 써본 다른 이런 브로우 쉐이퍼, 브로우 카라 이런 애들 중에서 그런 고정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얘가. 이렇게. 얘가 블랙이니까 너무 많이 바르면 떡칠 것 같고 살살살살 이렇게 올리면서 반대편으로 결을 살리면서. 사실 이거 블랙이랑 브라운은 딱히 사고 싶진 않았는데 얘가 그때 세 개가 되게 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샀는데 확실히 투명보다는 이렇게 컬러가 있는 게 쓰기가 조금 더 까다로운 것 같아요. 왜냐면 컬러가 입혀지고 그게 좀 심해지면은 너무 떡진 것 같이 되니까. 이렇게만 해줘도 눈썹이 결이 확 살죠. 근데 문제는 눈썹이 좀더긴 분들은 너무 길면은 여기가 막 위에 이렇게 올라와서 삐죽삐죽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한번 위를 쪽가리 같은 걸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이거 자빈드 서울 쉐이프와 마이브로우 펜슬. 이거 컬러가 그레이 블랙. 그레이 블랙으로 남은 눈썹을 더 그려줄게요. 비어있는 요런 부분을 좀 이렇게 살짝, 살짝, 살짝씩만. 여기가 그래도 눈썹이 좀 이렇게 굳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건드리면은 굳어 있는 게또 약간 풀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눈썹 전체적인 모양에서 비어있는 부분만. 원래 눈썹 앞머리를 조금 더 살리고 싶으면 이렇게 얇은 아이라이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하나씩 그려주는 게 좋긴 한데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하도록 할게요. 아, 근데 이쪽 눈썹은 너무 예쁜데 이쪽 눈썹이 뭔가 좀 약간 좀 그렇단 말이지. 그다음에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진짜 오랜만에 요거 투페이스드 팔레트를 이용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요 컬러로 눈에 전체적인 음영을 줄게요. 아, 얘도 옛날에 언제야? 그때 말레이시아 갈때 면세점에서 사는 제품인데. 요눈 아래 뒷부분만. 그다음에 뭘 발라야 잘 발랐다고 소문이 날려나? 그다음에 요 컬러. 요 컬러로 한번더눈좀 가까운 영역에 한번더 음영을 줄게요. 뭐 이색이나 이색이나 뭐 그게 그거 같은데 어쨌든 이색이 조금 더 진하니까 지금 이렇게 또 아이 메이크업을 올리는 게 되게 오랜만이라서 지금 되게 몸살이고 있는 중이에요. 또 안학수나문이 될순 없잖아요, 여러분? 물론 안학수나문이 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오늘은 망치고 싶지 않아. 오늘은 이집트 여행 가고 싶지 않아. 왜냐면 이 컬러랑 이 컬러가 있는데 그냥 비슷한 느낌인데 얘가 좀 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약간, 펄도 들어가면 안학수나문 될 텐데? 펄 있는 요 에로티카. 요 에로티카라는 컬러를 눈꼬리 쪽, 눈꼬리 쪽 음영에 한번 넣어줄게요. 안학수나문 됐어. 노노노, 이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이 녀석, 안학수나문 될 거야 또? 정신 못 차리고 아주,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많이 뺐어.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수습이 잘 됐죠, 여러분? 그다음에. 너무 욕심내면 안 돼. 정신 차려. 요 컬러. 요 컬러를 이용해서 이 눈썹 앞머리 여기를 살짝, 눈썹이란다. 눈 앞머리 여기를 살려볼게요. 싹 띄워주는 느낌으로.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윙? 컬러가 뭐지? 이랬는데 화면에 보니까 그냥 은은하고 괜찮은데요? 이거 베카 로즈 쿼츠 컬러를 발라볼게요. 코끝. 여기 콧대. 그리고. 입술 여기, 입술 여기, 입술 산, 그리고 턱. 약간 핑크 컬러가 있는 제품이니까 블러셔 한 것처럼 살짝 좀 이렇게 영역을 넓게. 그다음에 립은 요거 두 개를 발라보겠습니다. 이거 레어카인드랑 재윤님이 같이 만든 컬러거든요. 먼저 요 모브 피셜 컬러를 베이스로 발라줄게요. 제가 또 한참 입술을 엄청 뜯다가 최근에 그나마 자제를 하면서 립밤을 좀 발라서 그나마 관리를 한 입술. 지금 제가 립밤을 미리 발라놔서 그 위에 발랐더니 좀 약간 미끈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생 입술에 바르면 그렇지는 않고 적당히 매트한 느낌으로 입술에 착 붙는 그런 제형이에요. 여기 수염이 나왔네? 면도 똑바로 안 할래? 남아있는 잔털을 박살 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모어 댄 플럼이라는 컬러를 발라볼게요. 아 근데 나 요즘 화장품 별로 안 샀다고 해놓고 그래도 은근히 좀산게 있긴 있네요. 아예 없진 않네. 짠 이렇게 발라주면은 컬러 너무 예쁘죠? 짠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만졌습니다. 머리를 만졌다기에는 딱히 한건 없고 그냥 옆에를 많이 눌렀어요. 저번에 다운펌을 못해가지고 지금 여기가 너무 이렇게 되거든요? 원래는 스프레이로 고정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차피 나갈 거 아니니까. 그리고 약간 메이크업이 밋밋한 것 같다 그럴 때는 렌즈죠. 렌즈를 이렇게 좀 약간 빡센 걸 껴주면은 뭔가 괜찮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렌즈를 부랴부랴 눈알에 넣어봤어요. 그리고 옷은 이 아이보리 컬러에 레드로 포인트가 딱 들어가 있는 이 니트를 입었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 오랜만에 겟레디를 찍어봤는데요. 확실히 사람은 좀 이렇게 수다를 떠는 게좀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 아니면은 뭐 그런 막 기분 전환 이런 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제가 혼자 여러분들한테 카메라에 두고 그냥 혼자 주절주절 거린 거긴 하지만 이렇게 해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정신 차리고 새로운 영상도 빨리 준비해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